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규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비가 추가적으로 내린다는 예보가 있죠. 이런 장마전선 다시 남아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장마는 오락가락하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오늘도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뭄과 또 가뭄에서 이어진 폭우와 폭염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번 여름. 그 어느 때보다도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신유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종량 커플.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비는 그만 맑은 새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서양호입니다. 맞아요. 그 가뭄 때문에 예, 고생한 또 비가 오는데 이건 비가 너무 와가지고 이게 참 아유 큰일인데 말이에요. 예, 자 오늘도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시작을 해보죠. 어떤 거 꼽아보셨습니까, 이종우 실장님? 네, 오늘도 왠지 서영호 소장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자, 추미애 당대표입니다.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또 다 통해요. 예, 그러지요. 네. 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 청주에 이제 그 피해 현장에 가서 기자들이 이제 그 충북도 의원들 징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 의원으로서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 정상 참작하겠다. 자원봉사도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했죠? 3명은 제명을 했는데 한 명이더라도 숫자가 3대1이라고 그래서 더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닌데 굳이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이유가 뭘지. 어떤 의미에서는 또 김학철 그 도의원이 나머지 의원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살리는 게 아닌가. 김학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예,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상임위의 어떤 뭐 단장이니까 나머지 의원들을 살리려고 저렇게 막말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 의원을 살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추미애 당대표 정상 참작이 뭐 때문인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영호 소장님. 네, 저도 오늘 추미애 대표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만 증세하자. 지난주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표 2천억 초과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5억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이유미 제보자 사건 관련해서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청와대가 대리사과하며 스타일 완전히 구겼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추 대표가 증세카드로 다시 화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재등장했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당내 공감대가 있다라고 뒷받침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당에서 증세 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증세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당정청 중심에서 증세와 함께 다시 선 추 대표가 이 증세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가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예. 자, 지금 이종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 도의원 얘기부터 잠깐 해보죠. 지금 이제 그, 최악의 수혜 상황에서 유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던 이 충북도 의원들, 현재 모두 귀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더불어서 그 레밍 발언, 이거 이제 그 또 논란이 좀 상당했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이게 도대체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종우 실장님. 예. 자, 돌아와서, 아,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예, 허리 숙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잘못한 줄 알았는데 예. 그다음부터 쏟아내는 말들은 잘못하지 않았다예요. 예. 자, 내가 거기 간 건 사실 수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 도의원이기 때문에. 아니 도의원이 자기 그 도에 그 수해 상황이 얼만큼 심각한지를 몰랐다라는 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레밍 발언도 그래요. 아니 국민한테 한 게 아니라 언론한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 받은 사람이 기자이니까 아 내가 그 국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 사실은 언론한테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KBS 청주방송국이 녹취록 다 공개했죠. 뭐 언론에 언짜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요구하면 안 돼요. 아니 잘못을 안 했다는데 사과를 요구합니까? 그건 고문이지. 그러니까 이 다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당하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실은 뭐 그 이 꾸짖을 거 있으면 꾸짖고 뭐 해야지 사과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최영수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99명인데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10명 이름은 몰라도 이제 김학철 도의원 이름은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러다 이 양반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 도 지사 나간다 그러지 않을지 참 걱정인데 저는 뭐 제2의 나양욱 발언을 넘어선 그 나양욱 그 우리 그 사무관인가요? 그분 아시죠? 나양욱 과장. 국민은 개돼지다. 교육부. 예, 교육부에서. 국민은 개돼지다 발언해서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김학철 도의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막가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폭탄 폭우가 청주와 충북 지원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7명, 이재민이 2,141명, 재산 피해액만 170억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유를 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 막갔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외유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들과 언론에 대해서 설치류, 레밍이라고 하면서 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막가기 시작하고 세 번째 돌아와서 열 마리 필요 없고 무조건 머리 숙이고 수해 현장을 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이고 이런 게 뭐 홍보식인 것 같아서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궤변을 들어올 때가 아니라 피해당한 수혜민에게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가서 가재도구 하나라도 닦아내고 그 위로하고 뺨을 때면 뺨이라도 맞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 보면서 저는 이 정도 되면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제2의 막가파 도의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있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들은 김학철 그 도의원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할지 좀 관심이 그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를 열어서 도의원 3명을 제명 결정을 내렸죠.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안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예. 정상 참작을 하겠다. 글쎄요. 뭐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뭐 아까 그 이종우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미애 대표가 한 정상 참작이 이 사람들 생각이 정상적인지 참작한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 됩니다. 예. 할 말 없음. 그 요새 말이에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아침을 즐겁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요새 당명으로 오행시를 지어달라는 이벤트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또 SNS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그 성지순례 성지가 됐습니다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자 말 나온 김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예? 이 뭐 여기 뭐 그냥 말씀하시고 싶은 정당 하나씩 꼽아서 5행시든 4행시든 뭐 하나 저 보시죠. 두 분. 이런 게 이제 참 힘든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고 힘든 건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종근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느 네. 정당 하시겠어요? 자 자유한국당 하겠습니다. 자. 예, 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사자성어로 끝까지 다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자성어로만 예. 불러주시죠. 자. 자승자박이었습니다. 유. 유구무원입니다. 아. 한. 한강투석입니다. 이거 무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한강투석이 한강에 돌 하나 던진다고 다 메워지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한강에 돌 하나 던진 꼴이 됐습니다. 약간 억지 사자성어긴 한데 패스. 아, 네. 국.
국궁진력입니다. 조금 야, 어려운데. 모르겠다. 예, 예. 뭐야. 자, 국궁진력이라는 게 이겁니다. 몸을 낮추어서 그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면. 당. 당당정정. 언젠가는 당당히 얼굴을 들 것입니다. 당당정정. 야, 그 참. 그 우리 서강호 소장께서는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굉장히 네. 유식해 보이시죠, 우리 이종훈 실장이. 그렇죠. 오늘따라 그냥 아침에 따라 엄청나게 유식해 보여요. 자, 이 서강호 소장님이 참 큰일이야.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입상 금지 낙장 불입인데요. 아, 그 낙장 불입도 사자성이 사자성어죠. 예, 예. 자, 우리 서강호 소장님 어떤 당? 저는 이종훈 실장님하고 좀 케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비슷하네요. 저도 자유한국당에 예. 뽑아봤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보수혁신. 유. 유난히 헤매고 있네요. 한. 한두 가지 반성으로 그치지 말고. 국. 국민들이 박수 칠 때까지. 당. 당부들입니다. 강경보수 선명 야당의 관성보다는 대한야당으로 혁신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네. 네. 보수 네? 야당이 제대로 서야지 여당과 정부에도 도움이 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비슷해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러네. 제가 오랜만에 자유한국당에 들어서 네. 오늘 비가 오려고 그래서 그러나? 아니, 비가 많이 오니까 며칠 동안. 야, 그 오늘 참 진짜 두 정상인지 제가 좀 저를 오늘,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러세요? 아유, 야. 근데 진짜 이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그 저 이 국민의당이든 아니면은 바른정당이든 이 다당제에 맞게 모든 정당들이 진짜 활력을 갖고서 이게 잘 돌아가야지 사실 우리나라 정치도 발전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추경하고 증세인데 통과는 됐어요. 예, 통과는 됐는데 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분, 승명이 넘죠. 이게 또 안 와가지고 말해요. 예? 자유한국당 이걸 메워줬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규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특히나 우원식 대표는 일단 이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또 인사라도 드려야 돼요. 만약에 정우택 원내대표나 30여 명이 넘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단 떠났잖아요. 본회의장을 떠났으면 일단 용방을 각오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돌아온다고 해서 뭐 욕 안 합니까? 지금 뭐 저 서 소장님 뭐 자유한국당 욕 안 해요? 돌아왔다고 고맙다고 합니까? 근데 그래도 돌아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래도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가 돌아와 줬다. 그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마워하셔야 되고 아직 여당 된 거를 체화하시지 못한 것 같아. 아직 야당이신 걸로 착각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다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이시니까. 자, 저 이제 정신 차리시고 아, 나 이제 여당이다 여당이다를 하루에 한 30분만 복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영호 소장님. 네. 코미디죠. 코미디. 그야말로 국민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는데 물론 뭐 그 민주당 여당 의원들 심정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21일 날 저녁에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합의해서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자유한국당에서 내일 아침 즉 22일 날 9시 30분에 그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여야가 함께 추경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합의해 줘서 그다음 날 9시 반으로 연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등원하지 않고 개원을 해놓고 추경의 표결에 불참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자유한국당도 참석하니까 재적은 그 정족선 넘길 거야 하고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 원래 예정되어 있던 해외 출장을 간다던가 지역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저는 뭐 약속을 어기고 뒤통수 친 자유한국당도 그 신의를 배반했지만 언제나 여야 협상이 개원을 하더라도 표결 앞두고 퇴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안의 원내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종훈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공수교대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9년 만에 공수되다 보니까 아직 서로에 대한 포지셔닝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특히
국회와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7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좀 더 재미나는 거는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원래 애초에 그 일자리 중앙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행정공무원 증언은 한 명도 없고 주로 아시겠지만 경찰, 군인, 공항, 근로감독관 이런 분들하고 지방직 공무원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국민당, 바른당이 모두 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거고 무엇보다 작년 12월에 예결위에서 이미 합의했던 거거든요. 여야가. 그거를 또다시 이렇게 오랜 동안 지리멸멸하게 해서 8개월 만에 논의를 재반복해서 겨우 통과시키는 거고 야 이렇게 소모적인 국회 언제까지나 반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그 가슴 아픈 심정으로 지켜보는 하루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추경은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증세의 문제인데 저희가 앞서 2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증세, 이게 증세가 이 부자 증세다. 근데 사실 이 부자 증세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 부자 증세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초고소득층에 대한 어떤 증세는 부자 증세지만 초대기업 이 그러니까 한 10대 기업 정도 되는 기업의 증세는 이게 부자 증세가 아니라 법인세 증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정우 실장님? 아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당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증세가 아니다. 증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착한 증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세도 나쁜 증세 착한 증세 모든 걸 다 선악 개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착하다 이런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거나 혹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자를 많이 붙여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그다음에 뭐 초중산층 나올 판입니다. 초자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이렇게 핀셋 증세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자 조금 더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왜 그 증세가 필요합니까? 그 이후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럼 복지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고 복지가 다 현금이 지금 투여되는 복지가 이번 정부에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동복지 수당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일단 복지 정책 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증세 얘기를 하면서 국민정 예상되니까 부자 증세라는 표현으로 편가르기 하고 어디서 많이 봐온 패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현 수장님. 저도 오늘 이종호 시장님하고 이 참 서로 도둑질할 정도로 손발이 잘 맞는데요. 저도 뭐 핀셋 증세. 아니 근데 뭐 손발이 잘 맞는다는 건 좋은데 무슨 도둑질할 정도예요. 왜 아니, 비유가 좀 긍정적이에요. 옛날 속담이 있었으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예, 너무 비약이었나요? 아무튼 그래서 핀셋 증세니 부자 증세니 1% 증세니 이런 게 다 좋은데 사실상 뭐 이것을 타겟 증세를 시작해서 사실상 보편 증세의 연착륙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쥐어짜도 3, 4조 정도에 불과할 거라는 게 전체적인 그 세제 전문가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공평과세 원칙으로 조세 부담을 높여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고소득자 증세를 시작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시작되면 국민들도 소득 상위자에 대한 전반에 대한 그 증세에 대해서도 저는 뭐 사회적 합의들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참에 세금에 대한 관점도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을 새롭게 하는 오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자 증세로부터 출발해서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보편 증세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소득세를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제가 좀 여쭤볼 게 법인세 소득세를 좀 구분해서요. 지금 일단 야당 측 같은 경우엔 법인세 문제는 좀, 인상에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뭐 0.016%
5%인가 뭐 기업 중에 기업 중에서 예, 예. 그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 지역 차원에서 볼륨을 그 10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생각해 한다면 실제로 이들 기업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사업 범위세 때문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네. 미국에서 범위세를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지금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하는 논리도 저는 좀 해괴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원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것을 다시 그 수준으로 복원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법인세는 25%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20% 내리면 그건 인하한 건데 다시 25%라는 게 복원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인상이 아니라는 어떤 해괴한 논리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소득이 늘어나서 그걸 돈 쓰는 걸로 해서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이 경제를 부흥하겠다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기업들이 규제가 많고 기업들이 규제를 풀어주고 뭔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그것을 이 선순환시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고 현재 우리나라의 절실한 어떤 문제인데 그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동안 그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서 규제도 풀어주고 했는데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벌들이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고 있고 실제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권장하는 게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임금 문제와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그 소득 성장을 통해서 그 국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전략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 법인세를 인하해 줌으로써 그 대기업들이 실제 국내 경제에 기여하지 못했던 것도 오히려 더 수출만 더 늘어나고 그 수익만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래대로 25% 순으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당연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인세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해외로 이것들이 투자 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방지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힘과 재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하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지금 OECD가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성공한 사례도 없고 사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기업하기 좋은 어떤 규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환경 말씀하셨는데 OECD 국가 중에 기업의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 순위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3위 안에 들어요. 아직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아니었어요. 규제가 더 많다는 거죠. 네. 소승님. 네. 제가 경제 쪽은 잘 모르니까요. 이거는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겸손까지.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실제로 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겠지만 소득이라든가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말씀드린 대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수는 늘어나야 되는데 저는 재벌 대기업들, 초대기업들과 예. 예. 초근로자들, 그 초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세수를 늘려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머지 상위 20% 정도 되는 분들이 예. 세금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그 두 분의 이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수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과 경제 뉴스 준비되어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인경 선수가 미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네요. 예, 이 김인경 선수 LPGA 마라톤 클래식에서 이 4라운드 합계 21언 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3라운드에서 선두 넬리 코자 선수의 두 타 뒤진 2위였는데 오늘 4라운드에서만 보기 없이 버디 8개로 8타를 줄였고요. 2위인 미국의 렉시 톰슨 선수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김인경 선수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입니다. 자, 올해도 LPGA에서 우리 선수들이 강세를 띄고 있는데 이 마라톤 클래식이 올 시즌 20번째 대회거든요. 이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모두 10승을 합작했습니다. LPGA 투어 대회 절반을 휩쓸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던 박성현 선수는 공동 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해요. 예. 참 진짜 이 박태환 선수 훌륭해요. 예? 예. 이 나이도 있고 한데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자유형 400m에서 4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메달을 떤 진짜 따고 못 따고 이걸 떠나가지고 예. 이 나이에 비해서 이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 야, 이게 정말 아주 훌륭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올해 이제 28살이거든요. 네. 충분히 박수 받을 만 하다라고 보고요. 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자유형 400m에서 이 3분 44초 38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국의 순양이 3분 41초 38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호주의 맥호튼, 이탈리아의 이 가브리엘 데티에 이어서 이 4위를 기록한 겁니다. 예선에서 전체 4위로 결승에 올랐고요. 이 결승에서 100m까지는 1위를 지켰는데 100m 이후로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뒤쳐졌고요. 이 150m부터 순양 선수가 앞서 나갔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이 막판 스퍼트에 실패하면서 이 순위를 줄이지 못했는데 이 비록 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약물 파동, 리올림픽 부진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가 다시 재기를 했는데 이 28살의 나이인 것을 감안하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안세현, 김서영 선수도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 3명이 동시에 결승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세현 선수는 접영 100m, 김서영 선수는 개인 혼영 200m에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 3명이 동시에 결승에 진출한 거 이번 대회가 처음이고요. 이 김서영 선수는 내일 오전 1시 54분에 이 결승 경기 치릅니다. 그리고 이 남자 다이빙의 우아람 선수 10m 플랫폼에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자 배구 대표팀이 그랑프리 세계 대회 2그룹에서 결선 진출을 확정을 졌는데 예. 월드스타죠. 우리 김연경 선수 말이에요. 예. 아, 진짜 활약이 대단했어요. 예? 대단했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 굉장히 그 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그렇죠. 그랑프리 세계 여자 배구 대회 3주차 경기가 이제 수원에서 열렸는데 이 대표팀이 어제 마지막 경기에서 폴란드를 3-0으로 이기고 예선을 8승 1패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강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이 수원 체육관에 5천여 명의 관중이 몰려들었거든요. 이 경기장 복도까지 관중이 몰려들 정도로 이 많은 사례를 이뤘는데 여자 배구에서 보기 드물게 이 관중석에서 대형 태극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이 월드스타 이 김연경 선수 효과인데 이 대표적인 걸크러쉬 스타죠. 이 김연경 선수 보려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팬도 있었고요. 여자 배구가 모처럼 관심을 받았는데 이 스포츠에서 스타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는 판도 변화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선두 기아가 흔들리는 반면에 NC하고 두산이 상승세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아가 어제 롯데에 1-3으로 패했습니다. 롯데와의 예. 3연전에서 3연패인데 이 기아가 다 좋은데 불펜이 취약하거든요. 아. 이 그동안은 이제 워낙 이 타선에 불이 붙어서 한 점 내주면 두 점 뽑아내는 식으로 선두를 질주했는데 예. 이 타선이 부진하니까 이 불펜의 부진이 확 드러난 겁니다. 예. 롯데와 3연전 3경기에서 총 4득점에 그쳤고요. 이 불펜에서 모두 점수를 내주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반면에 이 스크럭스 선수가 합류한 NC는 6연승인데요. 이 예. 스크럭스 선수 대단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부상 복귀 후에 6경기에서 홈런 3개에 타율 4할 4푼 기록하면서 이 타점을 무려 14점이나 뽑아냈습니다. 어제도 4타수 2안타 4타점으로 NC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NC가 SK 8대1로 이겼는데 1위 기아, 2위 NC의 승차가 8경기까지 벌어졌다가 4경기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예. 두산도 한화를 8대7로 이기고 4연승이고요. 자, 두산이 SK를 잡고 3위로 올라섰고 예. 이 넥센이 KT를 7대4, 삼성이 LG를 10대6으로 이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자,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그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열흘 만인데 좀 이색적인 경력이 있죠. 농구 선수 출신이고 은행원 출신이고 노동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정계 입문해서 삼선 의원입니다. 예. 현역 의원 불패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아마 지명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김영주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여성 장관, 장관급까지 포함하면 6명이 됐고요. 총 19명 중에 31.6%.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30% 이상 넘기겠다, 장관 30% 넘기겠다는 공약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무튼 이행을 했고요. 기존에 가장 높았던 때가 노무현 정부 때 초대 내각 중에서 21%였는데 훨씬 이상을 일단은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업인들하고 대화가 27일, 28일 이틀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대통령과 기업인들과 간담회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루 많지 않고 예,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틀에 예. 걸쳐서 예. 15대 그룹 중 이제 농협을 제외한 14개 그룹,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흔한 뭐 이른바 갓뚜기로 불리는 우수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참석을 한다는 거죠. 자산 예. 매출 기준 절대 들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당연히 착한 기업으로 뭐 다들 인정을 하면서 뭐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청와대가 직접 지정을 했다라고 하죠.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그 세금 꼬박꼬박 다 냈다는. 맞습니다. 상속세를 많이 상속세 내서 착한 기업으로. 1,500억 넘게 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부들이 이왕이면 뭐 오뚜기 걸 산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예. 이틀에 걸쳐서 무슨 기준으로 나누느냐. 뭐 일각에서는 우반, 열반 나누는 거 아니냐. 오뚜기 가는 날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청와대에서는 그냥 홀짝순으로 그냥 무작위로 다시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7, 8개 기업씩 나눠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27일, 28일 분위기가 어떨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어떤 얘기가 오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알파벳 순이나 기억률 순으로 나누는 게 제일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예. 뭐, 아니, 그래서 순위대로 해서 예. 1, 3, 5, 7, 9, 뭐 2, 3, 6, 8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예. 있고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번 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벤츠, BMW까지 디젤차 배기가스 관련해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네요. 예? 예, 역시 교수님 발음은 독일어 발음하실 때 가장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이건 아무도 발음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왜 그러세요? 벤츠가 유럽에서 300만 대 리콜했잖아요. 예. 그래서 폭스바겐 학습 효과가 있어서 한국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10만 대 리콜하겠다, 자발적으로 수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우디가 또 85만 대 추가 리콜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예. 주말에. 근데 이번에는 뭐 폭스바겐, 벤츠, BMW 다 같이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20여 년간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일단 슈퍼게지라는 이제 매체에서 보도를 해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폭스바겐 디젤차 그냥 디젤 게이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 담합한 게 유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담합한 게 미국 그리고 아시아 한국 다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지 참 그 부분을 보면 뭐 상황이 정말 일파만파 후폭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진짜 독일 차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다 디젤 차인데 이거 참 큰일이네요. 예? 그래서 뭐 디젤 차의 시기가 정말 디젤 차가 대세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들어와서는 또 이제 미세먼지에 주범으로 지금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액화 석유가스 그러니까 LPG 차요. 맞습니다. 이게 주로 렌터카나 장애인 차량으로 쓰이는데 지금 미세먼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일반인들도 탈 수 있는 LPG 차량이 확대된다 그러죠?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LPG 연료 사용 제한 제도 개선 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LPG 자동차는 세금 혜택도 있고 해서 주로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장애인 차량으로 많이 쓰였고 맞습니다. 렌터카 이렇게 예. 많이 쓰였죠. 택시 그리고 맞아요. 경차 아주 일부 경차가 있었고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차종은 몹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7인승 이상 뭐 레저용 차량 RV 차량으로 좀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제 오늘 회의를 통해서 뭐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오늘 오후에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5인승 이하 SUV RV 차량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LPG 차 보급이 현재보다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LPG 차량으로 대체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이다. 그죠? 맞습니다. 막 예. 미세먼지 측면에서만 보자면 예. 디젤 차보다는 LPG 차가 낫다라는 건 뭐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이고요. 예. 물론 디젤보다 휘발유가 더 낫고요. 그런데 과연 진짜 디젤 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냐는 쪽에서는 이제 디젤 차를 많이 개발해왔던 쪽에서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측도 있습니다. 전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걸 이제 뭐 미세먼지 오염원 수준으로 봤더니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6% 정도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LPG 차는 뭐 다들 운전할 때 약간 느끼시겠지만 연비라든지 아니면 힘이 좀 딸린다. 그래서 오히려 뭐 동일한 연료 사용 대비 오히려 더 많은 연료를 쓰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더 많이 느는 것 아니냐. 사실상 디젤 차가 미세먼지는 뭐 질소산화물을 많이 일으킬지 몰라도 사실상 그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었던 온실가스 예. 배출량은 상당히 적다라는 그래서 뭐 친환경 차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LPG 차와 디젤 차가 또 과연 어떤 게 나은지 지금은 좀 완전히 디젤 차가 미세먼지 주범처럼 몰리면서 이렇게 되는데 LPG 차량 많이 개발해도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을 나라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그 정부가 초대기업과 초고수자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하기로 했는데 찬반도 팽팽하고 보수 진보 진영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죠?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슈퍼리치 증세다. 예. 그리고 일부에 또 반대한 쪽에서는 포퓰리즘 증세다. 예. 그리고 어쨌든 아주 일부분, 극히 일부분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만 하니까 핀셋과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표적과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예. 어떤 이름이 더 많이 붙이냐에 따라서 그게 여론전이고 그게 곧 예. 거의 승부를 결정될 것 같은데 예. 뭐 진보진영, 보수진영 다 비판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정말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